안녕하세요. 어. 방송 시작합니다. 어. 일단 여기 커트 놓고 세 군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. 아, 여기서 개각으로 커트 놓고 스매싱, 아, 드라이브 세 군데 중에 하나 랜덤으로 내가 줄 테니까 빠르게 좀 처리해봐. 커트하고 빨리. 그렇지. 빨리 처리하는 거. 밀리지 말고. 좀 나가야지. 걸리지 마. 근데 이거랑 저 뭐냐 저기 백쪽 뒤에 밀렸을 때 있지. 밀렸을 때 백 조금 이상해 치는 거 알아? 뭐?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. 남자 이렇게 잘 치는데? 근데 약간 이렇게 치잖아. 근데 스윙 다 가져가야 된단 말이야. 손목 더 넘겨서 잘하는데? 손목 더 넘겨서 역시 근데 밑에서 대각으로 튕길 때도 어떻게 튕기더라?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튕기나? 끊어 때리더라고. 스윙 이렇게 팍 가져가야 되는데. 백클리어 누구한테 배운 적 있었어? 때려버리면 가다가 멈추잖아요. 백클리어는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딱 멈추는 동작이나 뭐 그런 동작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지나가는 걸 커트하는 느낌에서는 그렇게 땅 때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밀리고 나가면 뿌려야죠. 오케이, 나이스. 끌고 천천히 오다가 팍 나가? 이거 보다가 부족해 보이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자. 오케이. 봐봐. 오. 하다가 뭐 좀.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말해줘. 오, 탈의 이죠. 시작은 좋아. 오. 당황스러워. 이렇게 들어온다고? 당황스러운데? 더 빨리 나가야 돼, 여기. 그치. 그렇게. 눌른. 오케이. 엄청. 스윙 더 뿌려, 여기 잡지 말고 더 잡으면서 더 내려. 어? 많이 늘어, 진짜. 이런 게, 이런 중간 볼을 칠 때 공이 많이 떠. 많이 늘어간다. 공이 많이 뜬다고.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맞기만 해도 공이 떨어지니까 불리해지는 거야, 상황이. 더 타이트하게 눌러 쳐야지. 몸에 너무 많이 공을 붙이지 마, 그런 건. 몸에 너무 많이 붙여서 이렇게 치려고 하지 말라고. 좀 멀리 두고, 거리 잘 맞추고. 그치, 그게 눌러 때려야 돼, 더. 이게 네트에 자꾸 태워서 때려야 돼. 태워서 때려야 된단 말이야. 아, 때리고. 그치, 이렇게 눌러야 된단 말이야. 오늘 왜 잘해? 여기에서. 저기에서. 오늘 잘하는데? 잘하는데? 들어올 때. 타이밍을 못 맞추고. 그냥 뛰어 들어오다가. 그리고 정말 그때 좀. 조금만 더 길어도 돼. 좀 더 길어도 돼. 그치. 다시. 그치, 오케이. 요렇게만 좀 눌려주면 유리해진단 말이야. 많이 강하진 않아도 자꾸 눌려야 돼, 공 자체가. 서버리고, 이렇게. 오씨. 나이스. 때리고 이 박자가 늘어나네. 좋아. 적어도 지금 때리 팔 좀만 더 써. 너무 멀다, 방금은. 적당한 거리를 딱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깝거나잖아. 허리까지 세워버리니까 더 뒤에서 때리고. 천천히.
얘기해주세요. 문제점. 우연씨. 그냥 이제 뭐지? 치고 나서 딱 그 동작이 한번씩 때렸을 때 치면서 이렇게 앞으로 들어와야 되나? 그리고 때리고 내가 때린 만큼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준비 동작이 늦어. 늦고 허리 세워버리니까 공 이렇게 되고 붙어버리고 이런. 뭐? 좀 들어가면서 때렸으면 공격할 준비하고 이렇게 딱 때리고 준비하고 딱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때리고 뭔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. 그러니까 몸에 붙어버리죠 공이 이미. 체중을 좀만 더 앞으로 써봐 때릴 때. 그치. 오 탈자강. 우와. 안 돼. 우와. 이거 하면서 야 나이스 나이스. 좋아 좋아. 진짜 빨라졌다 근데. 어? 많이 빨라진 것 같은데. 네 그죠. 뭐 좋아요. 피드백 수영이 빠른데. 아 미안. 이제 못하면 미사신 것 같은데 동이. 이런 볼들 할 때도 가볍게 못 나갔으면 가볍게 눌러놓고 다음 동작 했는데 너무 세게 때리잖아. 아니면 빨리 나갈 거 빨리 나가던가 빨리 못 나갔으면 가볍게라도 잘 눌러놓고 때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게임 뛸 때 나오면 이제 불리해지는 거야 상황 자체가. 네가 그때 얘기했잖아. 부담스러우면은 열심히라도 뛰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잖아. 근데 나도 선수 때 그랬다고 했었잖아. 근데 그런 부분이 이런 거야. 이런 거 그냥 잘 눌러놓고 다음 동작을 해야 되는 방금 네의 볼 처리였는데 나간 동작 자체가 너의 나간 모양새가 눌러놓고 다음 공을 빠르게 다시 리커버리 해야 되는 동작인데 세게 쳐버리니까 다음 게 다 밀리기 시작하는 거야. 거기서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지. 밀려서 밀리면 때렸을 때 그러면 저는 밀렸으니까 다음 공 밀리잖아요. 그럼 여기만 같이 봐야지. 아니지. 그냥 여기 도착하는 볼을 스피드를 조절하던가 아니면 이 다음 공이 내가 원하는 공이 오게끔 만들어갖고 그 때리는 순간 더 빨리 움직여야 돼. 그냥 평소보다 훨씬 빨리 움직여야 돼. 그러니까 네가 밀렸잖아. 근데 밀린 거를 나 주고 여기 주고 다시 길게 다시 길게 해줘. 길게 긴장하지 말라고 잘 좀 하라고. 이게 다시 세게 쳐버리면 얘한테 빨리 도착하고 이 다음 동작이 내가 아무리 빨리 잡아도 여기잖아 지금. 근데 여기서부터 네트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상대편의 공을 못 치잖아 무현이가. 보이긴 해도 그치. 그럼 이 공간 안에서 네가 볼 스피드를 조절해야지. 대신에 푸싱 맞을 정도는 아니게끔 그럼 선택을 해야지. 가볍게 직선으로 때리거나 뭐 코스를 공략하거나 아니면 드롭을 논다던가. 쳤어 밀렸어. 그러면 이제 위로 간단 말이야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공간이니까. 근데 이런 볼들이 많이 없어. 밀리면 그냥 일단 보내기야 빨리. 근데 이 볼을 치면서 다음 동작을 생각해. 다음 상황을 생각해야 무조건. 그냥 무조건 세게만 치면 동욱이한테 던지는 거랑 비슷해. 아 그러니까 파트너한테.